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2명이고요. 하락 2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시노팩스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 미포조선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며 HB 테크놀로지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하락장 전망하면서 기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펄어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600선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뭐 2600선은 뭐 다다음 주에 6월 둘째 주에 있을 선보로표 동시만기까지 좀 시도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채한도 협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인데요. 이는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점에서 한국 증시도 좀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급 쫄림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6,750억을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4,472억이고 SK하이닉스가 1,624억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두 종목을 제외하면 오히려 좀 매도였다라는 점들도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세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수는 플러스권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종목들의 탄력들이 둔화되고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주면서 오히려 좀 투자가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 상승에 따른 즉 2550을 돌파한 이후에 2600선 직전에 목전에서는 살짝 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또 미국에서 부채한도 협상 역시 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화당의 강경파 몇 의원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노이즈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것이 오히려 빌미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지수의 움직임과 종목의 편차가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조금 쉬어갔다가 다시 2600선을 도전할 것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600선 돌파 시도는 이루어지겠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SK증권 서초 PIB센터 조윤석 PB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도체 주가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짜면 좋을까요?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들이 소멸되면서 개별 종목 이슈, 개별 섹터 이슈로 시장이 매우 빠르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그 대표는 한국 시장에도 가장 민감하게 엮일 수 있는 IT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상 이 IT 쪽의 모멘텀이 턴어라운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상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주식 같은 경우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밸류에이션 정도면 충분히 소폭의 조정 정도로 아마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 중순까지는 각종 유동성 수급 그리고 옵션 만기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어서 이 지수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빠질 수 있는 수급적 요인 혹은 펀더멘탈 상황을 체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전체적으로도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고 더군다나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IT이기 때문에 이 IT 섹터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부분뿐만 아니고 OLED 사이클도 같이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IT 섹터의 온기 확산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바 적극적으로 지수가 하락 시에는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배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 전략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IT 쏠림 현상이 더 지속될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시노팩스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장용 FPCB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저가 FPCB 쪽 스마트폰 쪽에 납품이 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노팩스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멤브레인 필터 쪽과 수처리 필터 관련된 매출도 함께 좀 동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3,000원 초반대에서 박스권 상단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최근 외국인 수급들이 실적 기대감과 함께 좀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자리를 좀 돌파해서 좀 강한 시세를 한번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시노팩스 조정 자리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을 대응하신다라면 좋은 결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노팩스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석 센터장님. 네, 시장 부분은 IT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이 굳이 팔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턴어라운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었죠. 특히 IT 부분도 이미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훌륭한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부분에 조그만 변화가 나타나게 되더라도 이렇게 주가에는 큰 폭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업체 중에서 현대 미포 조선을 추천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 실적 부분에 대해서 쇼크를 발표하게 되면서 주가가 아주 깊숙이 좀 빠졌던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라든지 그때 컨퍼런스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모든 비용들을 미리 땡겨서 반영을 했던 거고 앞으로 저가 수주에 대한 것들 매출이 지속 나올 것이지만 신규 수주되는 그런 선박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마진이 확보돼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요새 현대미포조선의 가장 중요한 선종이죠. PC선과 LPG선의 신조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미포조선의 공시사항을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수주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꾸준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가 약 37억 불 정도였었는데요. 벌써 21억 불 정도를 달성하게 되면서 거의 60% 정도의 수주 잔고를 지금 현재 달성한 상황이고 하반기에도 이런 모습 등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PC선 같은 경우는 6년 내 최고 사이클, 즉 발주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발주는 일회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새롭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턴어라운드 종목의 대표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현대미포조선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 조윤석 센터장님이 저희 시간에 출연해 주시는 게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은 언제나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리 좀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미리 대비하신 게 꾸준한 결과가 나오셔가지고 좋은 수익 얻으시길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